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변호사회가 업계 내 직장 괴롭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중 48%가 고용된 변호사 중 4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갑질 사례도 다양했는데 심지어 양말과 속옷을 빨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인격 모욕 사례는 물론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당했다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서 사각지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출근 시간도 따로 없고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부산지법 동부지법은 최근 관련 소송에서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 처음 실시한 주간 조사에서 113주간 떨어졌던 아파트 가격이 처음 상승 전환했다는 내용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 2017년 9월 둘째 주 이후 113주 만에 가격이 0.1% 올랐고 전세 역시 하락을 멈췄다고 합니다. 특히 해운대 0.42%, 수영 0.35% 등 조정 대상 해제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강서구의 첫 대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명지점에 지난 2주 동안 10만 명이 다녀가며 초반 목표치인 1.5배를 웃돌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지역에 젊은 층이 많아서 바비큐와 초밥 같은 간편 먹거리 매출이 많은 걸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명지점에 이어 스타필드 시티의 해운대 LCT 입점이 검토되면서 유통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